와, 굿모닝입니다. 와, 날씨 좋다. 저희 오늘은 완전 새로운 다이빙 사이트를 한번 가볼 거예요. 저희 둘이서 한번 새로운 다이빙 사이트를 탐험해보고 어떨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 북쪽편. 와, 바다 진짜 잔잔하다. 오늘은 조금 배 타고 멀리 나가볼 생각이에요. 이제 앞으로 오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런 날씨가 계속되고 오늘 저희가 찾은 또 새로운 다이빙 사이트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뭐 먼저 오셨던 분들은 에이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오시면 됩니다. 다시 오세요. 앞으로 매번 이렇게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섬 구석구석 탐험하면서 새로운 바다를 좀 발견을 하려고 합니다. 와, 장소도 진짜 잔잔하구만. 와, 이제 진짜 잘한다. 캡틴 알레한드로. Don't call my name, don't call my name. 와, 알레가 진짜 엄청 늘었네요. 이제 혼자 런치하는 것만 하면 되겠는데? 혼자 트레일러 내리고 혼자 왜 런치하고? 와, 나도 빨리 트레일러 연습해야 되는데? 그래야 콤비로 할 수 있는데? 와, 오늘 날씨 최고다. 와. 아, 나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와본다. 좋지? 엄청 상쾌하네. 엄청 상쾌해. 우우. 여기도 멋있다. 해서 여기 다이빙 사이트 이름은 이글루래요. 동그랗게 생긴 코랄들이 있어서 이글루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엄청 기대가 됩니다. 오! 새로운 다이빙 사이트 최애가 과연 또 바뀔지. 커트랑 코랄 완전 꾸물려 생겼다. 엄청 커. 새로운 다이빙 사이트를 둘러보고 저희는 근처의 지형을 확인하기 위해 한 1km 정도 수영을 해서 움직이고 배는 저희를 따라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이딩하니까 너무 좋은데? 완전 다른 데 같았어. 올라갑시다. 다이빙 센터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 구름이 하나도 없고 엄청 맑은 하늘이 계속 펼쳐져 있어 저희는 로타우를 둘러보고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로타홀까지 한번 들렀었는데 세상 우리가 로타 살고 있다는 느낌이 물씬 들다. 아 진짜 예뻤습니다. 진짜 역대 제가 봤던 로타홀 중에 제일 예뻤어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더 강렬하고 예쁜 로타홀이 있지 않을까. 도착했습니다. 다이빙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와. 야 무슨 서울 살 때 잠깐 집에 들어가는 길에 우리 원할머니 보쌈 가서 족발이나 좀 사가지고 들어갈까? 하는 느낌으로 우리 잠깐 날씨 좋은데 로타홀 들렀다 갈까? 해가지고 새로운 다이빙 사이트 들렀다가 로타홀까지 들렀다가 돌아왔어요. 새로운 다이빙 사이트 먼저 이글루스. 이글루라는 곳은 이제 루빈이 처음에 발견한 곳인데 실제로는 잘 안 가는 곳입니다. 조금 멀기도 하고 바람이 강할 때는 바다가 거친 곳이라 제한된 기간에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몰디브 푸몰라 섬이 생각날 만큼 거대한 산호 덩어리들이 군데군데 정말 그 에스키모들의 이글루처럼 그렇게 뭉쳐 있었던 멋진 곳이었고요. 네,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로타 주변에서 갔던 다이빙 사이트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라서 더 새로웠고 그렇게 커다란 또 뭉탱이에 산호들이 있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좋더라고요. 진짜 평소에 저희가 로타에서 다이빙하는 곳들 이 웨딩 테이크 근처 쪽 혹은 저 만 안쪽의 산호초지대랑은 완전히 좀 느낌이 달라서 정말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갔던 곳은 배로 천천히 따라오라고 선장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바닷속을 쫙 탐험을 하면서 갔는데 그러다가 발견한 곳입니다. 이름은? 솜사탕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이름 붙였습니다. 로타의 솜사탕 포인트. 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좋았어요. 깊이도 별로 안 깊어요. 여기는 초보자분들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인데 한 8m에서 9m 정도 되고 평평한 바위 위에 얕게 솜사탕 같은 산호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되게 몽클몽클 부드러워 보이는 산호들이 쫙 펼쳐져 있고 꼭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정말 예뻤어요. 게다가 물고기도 종류별로 진짜 많아가지고 거기는 확실히 정말 사람이 아예 안 가는 포인트다 보니까 물고기가 정말 많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희는 로타홀까지 한번 들렀다 왔습니다. 사실 로타홀은 저희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곳이기도 하고 로타 하면 생각날 만큼 유명한 곳이긴 한데 저희가 항상 로타에서 다이빙했던 시즌은 여름 이후에 이제 해가 좀 넘어가서 로타홀의 빛이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즌 위주로 다이빙을 했었는데 이제 5월 중순이 지나서 딱 태양이 정수리를 훑으면서 지나갈 때의 그 로타홀은 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로타홀이 또 완전 최상의 컨디션이 또 아니었다고 하니까 또 더 좋을 때가 있대요. 정말 갈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완전히 새로웠던 로타의 다이빙 포인트 두 개 거기에 로타홀의 여름 모습까지 오늘 영상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